아비 여사가 꼬들이 싫어서 공격했다고 말씀하셨죠. 아, 맞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최근 200석을 범 야권에 몰아주면 탬버린 여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셨죠. 탬버린 여사란 말씀 적 없습니다. 아, 네, 그런데요. 네. 그다음에 또 최근 200석을 범 야권에 몰아주면 탬버린 여사를 법정에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탬버린 여사란 말씀 적 없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말 맞는지 말해요. 어제 분당에서 미군에게 성상납한 학교 출신임을 밝힌 알리면 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 드린 세 여사 중에 빠루 여사, 그다음에 알리면 여사, 질문이 왜 그래요? 그다음에 본질을 호소하는 질문을 하지 마세요. 빠루 여사, 빠루 안드로 빠루 가라가 질문조차 조용히 저는 네. 저는 거론된 여성 정치인 개개인이란 품평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공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정강 정책에도 있습니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에서 검찰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경찰과 검찰 사이의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고 앞으로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지난 대선 직전에 국회의장 주도로 해서 당시 여야가 합의한 합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는 여야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그 합의가 모두 다 휴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첫째는 대선 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그 합의문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 그래서 조혁신당의 공약 중에 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는데 검찰개혁의 내용으로 말이죠. 첫째는 기소배심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중대범죄의 경우에 있어서 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검찰에 맡기지 않고 미국처럼 기소 여부를 시민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예컨대 김건희 여사의 공범은 모두 1심에서 주가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그 생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23억의 수익을 얻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소환도 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처럼 우리나라에 기소배심제가 있다면 서울 시민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물을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기소를 택하겠습니까? 불기소를 택하겠습니까? 기소! 그런 맥락에서 미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실시하고 있는 기소 배심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형 직선제 역시 미국에서 오랫동안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은 뭐냐? 서울중앙지검장이
제대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국민들은 이 사람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그 사람을 선거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의 권력은 막강합니다. 미국도 막강하고 우리나라의 검찰 권력도 막강합니다. 그 검찰 수사는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되고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유지되어야 하지만 검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통제를 받아야 되는 장치가 검사장 직선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검찰 조직의 제일 수장이 누구입니까? 검찰총장이라고 부릅니다. 법무부의 하위기관인데 다른 기관은 부의 하위기관을 다 청장이라고 부릅니다. 경찰청장, 관세청장, 청장인데 검찰만 총장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빨리 이름을 바꿔서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찰청장. 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게 되면 기소청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부터 답드리겠습니다. 200석을 갖는다는 얘기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부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고 날려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모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빼고 모든 대통령이 자신 가족, 친인척의 비리와 관련해서 수사를 막은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이 수사받는 거 막지 않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아들 수사 막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자신의 부인이 수사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양곡관리법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국회가 통과했습니다. 날려버렸습니다. 간호사의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간호법 통과했습니다. 날려버렸습니다. 자기에게 마음이 안 들면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국민 여러분들이 이러한 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심판자가 되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재판관이 되어 여러분의 두 표로 심판을 하여 200석이 확보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게 되면 세상이 변화합니다.